오늘은 먹방 스매치 팬티. 지금 뭐야 이게 무슨 싸가지 없는 영도야 이게? 누가 보면 내가 어? 분주장인 줄 알겠어 임마? 아무튼 오늘 먹방은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까르보 불닭볶음면. 이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이거 먹어본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나. 내가 이거 먹어봤나? 잠깐만, 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내가 그냥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어. 요즘 나이가 들었더니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아 근데 까르보 치면은 까르보가 자동 완성으로 되긴 해. 이건 불닭볶음면, 불닭. 이거는 불닭볶음면 하나피치랑 하나로 가입. 이건 짜쪽 불닭, 이건 그냥 불닭. 이건 불닭 킬바사, 이건 불닭 소스. 다들 내가 먹은 줄 알았나봐 당연히. 아 짝퉁에서 먹었다고? 아, 그래? 아, 나 기억이 왜 안 났지? 아 이건가? 더 놀라운 거는 아 여기 까르보 있긴 하네. 한국 대회하고 이거 봐 밑단 것도 파냐? 어 면은 한 이 정도. 아 이거 짝퉁이네. 짝퉁을 먹었나 보네. 어 짝퉁을 먹었네. 아 난 진품은 먹어본 적 없고 짝퉁은 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헷갈렸구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린 게 비슷한 건 먹긴 했네. 근데 먹어볼 거고 제가 팬심에다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랑 같이 먹으면 맛있냐 해서 핫바 맛있다고 하길래 핫바도 사왔습니다.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책상에서 먹어야 되는데 책상에 소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치우고 먹을게요. 아 막간을 이용해서 자랑입니다. 우리 아비도스의 학생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소스가 두 개. 이건 분말 수프네. 이거부터 아 이거 안 잘라져. 그렇게 안 매운데. 네, 이 마법의 가루. 어 냄새 좋다.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이게 이거 면이 살짝 불닭이랑 달라요? 더 꼬불꼬불한 느낌인데? 아 다 달라? 그 다음에 이걸 꽂아주면은 완성! 짜잔 짠! 맛있겠지? 오 냄새가 좋은데? 맛있는데? 근데 안 매운 건 아닌데? 좀 맵다. 불닭이라 그런가 맵긴 맵다. 맛있게 매운데? 소세지를 면으로 감쌉니다. 이렇게 소세지랑 면이랑 같이. 다 먹었는데? 너무 빨리 먹었는데? 없어. 까르보다 양이 적다고? 그러네. 105g이네. 근데 맛은 개인적으로 맛있는데요? 나 이거 그냥 불닭볶음면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어, 이거랑 삼각김밥이랑 먹으면 개맛있겠는데? 치즈는 안 넣은 이유가 있어. 치즈 넣으면은 이거 본연의 맛을 못 느낄까봐. 그렇게 따지면 신라면에다가 어? 국간장 넣고 뭐 어쩌고 하고 막 소스 넣고 MSG 넣고 맛소금 넣고 고기 넣고 차도 넣고 하면 그것도 맛있지. 그래서 나는 최대한 다른 건 안 넣으려고 해요. 맨날 재원님 뭐에다가 뭐 넣으면 맛있대, 뭐에다 뭐 넣으면 맛있대. 저는 그 본연의 맛을 즐기려고 합니다. 일단 다 먹었고 이런 거 청소하는 거는 바로바로 청소해야 돼요. 엄마! 다 먹었어!
이러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직접 치우시길 바랍니다. 바로바로 먹자마자 치우는 습관을 들입시다. 그럼 여러분 어머님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까르보 불닭볶음면 먹어봤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불닭볶음면보다 맛있다. 그냥 고튼데 이거? 나중에 또 사먹을듯? 약간 나 같은 파 있어? 도전은 좋아하지만은 시리즈가 있으면은 그 시리즈의 전통적인 것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 야, 신라면 블랙 안 먹고 신라면만 먹어. 불닭볶음면 다른 시리즈도 안 먹고 불닭볶음면만 먹어. 짜장면도 간짜장 이런 거 안 먹고 짜장면만 먹어. 짬뽕만 유일하게 차돌 짬뽕을 먹어. 그러니까 약간 나는 서브 퀘스트 안 끼고 메인 스토리만 깨는 사람이야. 근데 이 불닭볶음면 기준에서는 인정 까르보가 난 기존 불닭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불닭볶음탕도 약간 내 취향은 아니었고 난 결국에는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지만은 기본적인 거에 따라가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불닭에 비해서 까르보 불닭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나는 까르보보다 불닭이 더 맛있다 손. 발 들지 말고 손만 들어. 난 까르보 이런 거 하지 말고 손만 들어 손. 흥민 치지 말고. 그러면은 불닭보다 까르보가 좋다가 손 들어. 까르보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반반 느낌인데 까르보가 살짝 더 많은 느낌이다. 그리고 그냥 나는 불닭이 싫다도 있을까요? 보면 매운데 먹을만해. 매운데 맛있어. 근데 매운 게 안 땡기는 날이 있어. 근데 까르보 정도면은 내 생각에는 참치 삼각김밥 하나 싹 사가지고 거기 안에 비벼가지고 핫바 넣어가지고 쫙 넣어서 먹으면은 졸라 맛있을 것 같은데? 그 삼각김밥도 한 개 넣으면 안 돼. 두 개 넣어야 돼. 두 개. 살짝 물 남게 해가지고 그 삼각김밥 그 참치 해야 돼. 참치. 그 볶음면 먹을 때는 참치 삼각김밥이 국룰이야. 까르보가 양이 적어 보이는 게 맞나? 까르보 불닭. 아 이게 한정판으로 출시됐는데 맛있어가지고 그냥 나온 거구나.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분들 많은 곳에 마트가 있잖아. 한인마트가 아닌 중국마트나 일본마트로 찾아가야 된다. 왜냐? 그냥 다른 불닭볶음면은 재고가 넉넉한데 까르보 불닭볶음면만큼은 들어오는 쪽도 품절이 되고 심지어 컵라면도 까르보만 품절이 된 상태가 종종 벌어졌대. 이걸 아는지 다른 불닭볶음면 종종 세일을 해도 까르보 불닭은 거의 세일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일 정도로. 쫄볶이도 있어? 치즈, 탕, 까르보, 짜장, 핵불닭, 라이트 불닭, 미트 스파게티 불닭, 크림 까르보 불닭, 네 가지 치즈 불닭 볶음면. 이거 싸가지 치즈라며 사람들이. 싸가지 치즈. 로제 불닭 볶음면. 러블리언 불닭 볶음면은 뭐야? 아, 맵기는 제반으로 줄어들었다. 불닭 짬뽕, 할라피노 치즈, 야키소바, 하바네로 라임, 한정 판매를 했던 건 스노잉. 이런 거 누가 해외 가서 사오신 분들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리뷰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 다행이다. 국내에서 안 파네. 휴 다행이다. 일진이 데려올 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까르보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Yeah.